네, 여기까지 찾아오신 걸 보면 괜히 상의할 일이 있는 것 같은데. 장 대표님. 네, 말씀하시죠. 비자금 장부 말고 정 회장이 따로 처리한 차명 계좌 금산에서 작업하셨죠? 네. 수사가 확대되면 분명히 그 차명 계좌가 문제가 될 겁니다. 그걸 관리한 금산도 피해갈 수 없고요. 차명 계좌를 보유하고 계신 지검장님도 무사하지 못할 거고요. 장 대표님, 저에 대한 차명 계좌 어떠하실 겁니까?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지검장 지분 장 대표가 관리하고 있죠. 그게 지검장 목줄입니다.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? 뭐 그야 저로서는 처분을 원하지만 정 회장님의 허락이 있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. 지검장님이 직접 처분하시기는 힘들 겁니다. 아니, 물론 그 처분은 장 대표님께 부탁을 드려야죠. 제가 처분을 한다. 좋습니다. 대신 저도 부탁이 있습니다. 예, 수사가 확대되면 저희 금사는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. 물론입니다. 만약 약속을 지켜주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지검장님의 차명 계좌가 공개되고 말 겁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네. KBS